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저희가 대중들께 굉장히 좀 대중스러운 모습으로 다가가려고 이렇게 나왔지만 또 변했어는 이 곡과 다르게 굉장히 섹시하면서도 감성이 있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네. 천천히 하는 그 안무도 굉장히 중간에 무용 같은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. 네네. 굉장히 매력이 있었어요. 네. 이 곡 또한 많은 사랑을 받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하이힐 신고 활동하기 좀 힘들지 않겠어요? 네, 고충이 좀 나름 있을 것 같아요. 네. 네, 저희가 안녕하세요. 하이힐입니다. 네. 네, 저희가 하이힐을 아무래도 막 신고 평소에 신지 않죠. 평소에는 많이 신지를 않다 보니까 길을 들이려고 자주 신고 다니는 것 같아요. 네. 심지어 잘 때도 신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. 예, 예. 네. 네, 녹음실을 갈 때도 힐을 신고 뭐 되게 많이 신었던 것 같아요. 이제는 뭐 편의점 갈 때도 네, 힐을 몸처럼 신고. 익숙해졌죠? 네, 그 누구보다도 하이힐 신고 격렬한 안무를 선보일 수 있는 그룹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. 질문 좀 받아보겠습니다. 네.